안녕하세요. 토끼네아분입니다. 자, 오늘 어제 하루 쉬고 토끼네아분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추워요. 사실 진짜 너무 추워. 아, 자, 오늘 너무 추워서 번거지까지 쓰고 나왔답니다. 아, 근데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언니 아빠분께서 두분 오셨었는데 너무 추워서 내가 다 민망했어요. 진짜 너무 추워서.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라인은 신상이에요. 완전 신상. 이런 화분 못 보셨죠? 오리지널 신상 처음 나온 겁니다. 자, 사이즈 먼저 보실까요? 사이즈. 일단 사이즈 먼저, 아우, 흔들렸다. 사이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겉과 겉은 10 나옵니다. 내경, 내경 8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10일 나와요. 10일. 근데 이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조금씩은 다 달라. 입구가 요런 아이들은 또더 넓네요. 이렇게. 자, 내경 요런 아이들은 9가 나옵니다. 입구가 살짝살짝 모양이 달라서 9에서 내경이 9에서 8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예쁘죠? 나무에서 보석이 반짝반짝거려. 아우, 진짜 예뻐. 자, 번호와 애들 아이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6번하고 7번은 하늘 색깔, 연한 하늘 색깔이에요. 자, 8번 분홍입니다. 9번은 분홍에 조금 못 미치는 글쎄, 살짝 그런 색깔이고요. 자, 10번하고 11번은 겨자입니다. 이렇게 세트 하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놓은 거는 세트 해도 예쁠 법한 그런 아이들을 두 개씩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겁니다. 11, 12하고 13.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세트 해도 굉장히 좋겠고요. 이거 분홍 색깔 8번하고 9번 세트 해도 좋으실 것 같고. 자, 밑에 아이 보실까요? 정말 예쁘죠? 정말 예뻐. 마크까지 찍혀 있네요. 자, 요거 타고 많이 있지도 않아. 물건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다음에도 보여드릴 아이가 요 같은 아이인데, 일단 1번은 요렇게,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좋으신 거 얼른 찜하셔야 돼. 없습니다. 주문은 어디로? 문자로 문자로 주세요. 자, 다음 보여드릴 아이도 요 1번과 같은 아이인데요. 제가 그냥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눠서 번호를 붙여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예뻐서 다 보여드리는 거야. 그냥 뭐 남길 수가 없어. 너무 예뻐서. 자, 사이즈는 같고요. 자, 14번은 와, 정말 예쁘다. 자, 보이시죠? 너무 예뻐. 자, 이렇게 있습니다. 14번, 15번 이렇게 하시면 예쁠 것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맞춰는 대충 맞춰드렸는데 언니분들이 이제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고요. 자, 16, 17번 나무 굉장히 예쁘죠? 그다음에 18번, 19번, 20번은 세개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갖고 제가 요게 살짝 어두운 카키, 요거는 살짝 어두운 겨자 색깔, 요 아이는 약간 붉은빛 들어가는 밤 색깔인데요. 제가 19번을 가운데 껴놔봤어. 어떤가? 그랬더니 또 예뻐. 그래서 같은 나무끼리 이렇게 제가 나란히 놓고요. 여기는 요 나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한번 묶어봤고요. 여기 그 겨자 색깔 꽃, 아이고 꽃 같은 애들 이렇게 한번 제가 묶어봤거든요. 이렇게 세트 하셔도 좋고 그냥 뭐 하나 하셔도 좋고 이렇게 최소한 두개 하셔야지 세트로 놔야지. 예쁩니다. 한 언니분께서 저보고 세트 좋아하신다고 알아서 세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 넣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트로 맞춰놔야지 애들도 심심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거 2번 아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은 개당 22,000원. 가격은 개당 22,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요집 모양이 있는 그 칼라별 있는 집 모양이 있는 화분인데요. 이 아이가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언니분들께서 하도 뭐 찾으시길래 제가 어제 또한 박스를 갖고 왔는데 거의 다 나가고 15개 남았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좋고 높이도 굉장히 좋아요. 입구가 넓어서, 여기 입구가 넓어서 신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리고 요 빨간 지붕, 요 노란 지붕, 빨간 지붕, 이렇게 노란 지붕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별로 섞어 놓으면 굉장히 예쁠 듯 하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런지 심기도 좋고 가격도 뭐 그냥 착해서 그런지 정말 요 화분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가격은 개당 12,000원입니다. 자, 개당 12,000원. 15개 남았어요. 자,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배볼뚝이. 배가 볼뚝볼뚝 하잖아요. 배가 이렇게 빵빵해서. 자, 배볼뚝이 사각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10 나옵니다. 높이는 한 11, 높이 11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색깔은, 요 색깔은 비치 색깔입니다. 비치 색깔. 자, 여기는 빨간색 있고, 흰 색깔, 그린 색깔, 코발트. 요 분홍 색깔 섞여 있는 거는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 하나 있길래 사진 올려봅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위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 제가 옐로우 했더니 어느 유치님께서 빵 터지셨다고 제가 영어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있습니다. 색깔은 색깔이 7가지 색깔이네요. 야, 요렇게 있으니까 있을 때 요것도 소진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정말이지 예은분은 좀 그렇다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 칼라 굉장히 예쁘니까 있을 때 가지고 가셔서 예쁘게 분갈이 해보십시오. 개당 24,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는 토업은 큰 거, 창분입니다. 토업은 다 아시죠? 근데 요거 이제 창분, 큰 사이즈 창분인데요. 한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20 나오네요, 20. 20 나오고, 높이는 14? 14 나옵니다. 두개 있어요, 두 개. 가격은 24,000원이네요. 개당 24,000원. 두개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토업은 창분, 개당 24,000원짜리 두개 단품입니다. 있을 때 가져가십시오. 대품 심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품 창 가능합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아이도 토화분이에요. 토화분 제가 많이 올려드렸죠. 요거 큰 토화분. 자, 사이즈 보실게요. 위에는 여성여성스럽게 프릴로. 자, 이렇게 15 나옵니다. 겉에서가. 자, 높이 15 나옵니다. 자, 가격은 개당 24,000원입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청동 색깔, 기본, 요거, 섞여져 있는 거, 요거, 요 색깔, 요거, 그린 색깔.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요것도 몇개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을 때 갖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는 캐릭터 분이잖아요. 제가 얼굴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애들을 다 누워놨어. 일단은 사이즈 먼저 보시고 얼굴과 번호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겉에서 겉은 9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10 나옵니다. 10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묶지 않았어요.
괜히 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냥 낱개로 고르시라고. 자, 오늘은 묶지 않고 그냥 낱개로 갑니다. 자, 이렇게는 뭐 애들 얼굴이 잘 보이죠? 애들을 다 누워놨거든요. 요 시즌 쫙, 요 아이가 하나, 23, 24, 25, 26. 이렇게 저는 4개 넣으면 똑같은 아이들 4개 넣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일부러 이렇게 줄 세워 놨고요. 자, 이렇게 놨고, 여기가 27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8번 이렇습니다. 29번, 30번, 31번, 32번.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 잘 보이죠, 얼굴이. 뉘어놨습니다, 아이들을. 자, 뉘어놔갖고, 재우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네요. 그쵸? 자, 얼굴 이렇게 찬찬히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 좋으신 캐릭터 얼굴, 그냥 큰 번호 적으시고, 큰 번호 적으시고,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섯 개씩 안 묶었어요. 낱개 17,000원씩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 하셔도 좋고 세 개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보여드릴 아이는 제가 저기 풍경부 25,000원짜리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윗사이즈. 그 애는 대자, 이 아이는 특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와 얼굴 보기 전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지름은 12.5 나옵니다. 높이는 12 나옵니다.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이것도, 아, 끄떡끄떡 이것도 불량이네. 아, 진짜. 자, 이거 어쨌든 사이즈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얼굴과 번호 보겠습니다. 37번. 자, 38번. 38번은 뒤에까지, 와,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네요. 야, 이렇게 뒤에까지. 39번, 40번. 40번은 굉장히 예뻐요. 자전거도 이렇게 타고. 바로 올라가서 44번. 이게 바람소리예요, 바람소리. 바람소리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음이 무시하고. 자, 여기는 봄이 와 있습니다. 43번은 봄이 와 있고요. 41번, 42번은 캔디입니다. 캔디. 자, 45번. 45번은 야, 풀장에 왔나 봐요. 풀장에. 자, 46번. 야, 풀차 있고. 48번. 49번 조금 끄떡여서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모두 다 같이 낱개로 보여드리면 감질나잖아. 그냥 이렇게 한 화면에서 다 같이 보시고 예쁜 거 고르시라고 제가 같은 화면에 담았습니다. 자, 번호 한번 얼굴과 더 보실까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 38번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있네요. 그리고 39번, 40번도 굉장히 예쁩니다. 야, 44번도 굉장히 여행 갔다 오나봐, 이 아가씨. 여행 갔다 오나봐, 캐리어 끌고. 야, 40번은, 43번은 봄이 왔고요. 41번, 42번 캔디. 다 아시죠? 예쁜 아이 캔디. 45번은 풀장에 갔어, 풀장에. 46번 풍차, 빨간 풍차. 48번도 굉장히 예뻐요. 49번도 굉장히 예쁜데 틀어졌고 살짝 끄덕이네. 요거 그래도 괜찮으신 분 문자 주십시오. 그냥 싸게 드릴 테니까. 자,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곳에 담은 거는 한꺼번에 모두 다 보시라고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두루공방분 또 올려봅니다. 요번에는 조금 높은 분. 조금 높은 분, 두루공방분 세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겉에서 겉은 10 나옵니다. 자, 높이는 16 나오네요. 요 아이도 같아요. 옆에 같으니까. 두루공방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돌덩이 같아. 차돌뱅이 같아. 차돌뱅이.
일명 국화분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45,000원. 45,000원입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재미없죠. 두 개 나란히 놔야지 뭔가가 이루어지고 완성된 기분 완성된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는 아이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근사하게 예쁩니다. 자, 이번 아이 마지막으로 담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두루공방 국화분 좀 높은 아이입니다. 앞에 보이던 아이와 같이 목대가 좀 있는 아이들 심어 보시면 예쁠 법한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지름이 더 크네요. 지름이 좀 더 크고, 자, 이렇습니다. 자, 높이는 살짝 작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왜 번호가 붙어 있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뺑 굴러가면서 국화 모양이 찍혀 있습니다. 이 아이도 개당 45,000원입니다. 45,000원. 자, 하나 재미없죠? 자, 이쪽 거 하나 재미없죠? 자, 뭔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뭔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트로. 자, 요렇게까지 하고, 요 아이도 개당 45,0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영상 담고요. 오늘은 정말 춥네요. 밖에 외출 삼가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토끼네 화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